그렇죠?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낚싯대 부러지는 과정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보세요. 오, 사이즈 된다. 사이즈 돼요. 네. 됐어. 앞으로. 범패 가면서 하세요. 수심 얕아요. 계속 퍼핑 하세요. 수심이야. 아유! 이런, 아유. 이 영상은 제 후배가 루어 회수 중에 갑작스런 그 부실이 입질에 당황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왜 부러졌을까요? 블랭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좋은 브랭크, 나쁜 브랭크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브랭크들 일단 민물용으로는 미국산 그 유명한 지루미스 아주 좋아했습니다. 바다용으로는 그 일본제인 그 다이코에서 만든 브랭크 좋아했어요. 지루미스는 없어졌죠. 하지만 시마노가 되어버렸고 일본의 그 다이코도 문을 닫았습니다. 다이코는 다이코 자체로도 낚싯대를 만들어 팔았지만 실은 일본 내 유명 브랜드들류의 전부 그 OEM으로 브랭크 공급하던 그런 큰 회사였는데 품질 좋았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문을 닫았어 이제는 없습니다. 그 브랭크들이 좋았다 그랬는데 뭐가 좋았느냐? 어디가 좋았느냐? 안 부러졌느냐? 세상에 부러지지 않는 낚싯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낚싯대는 다 부러집니다. 그럼 그 좋았다는 이유는 사용할 때 느낌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낚시할 때 사용감이 정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아, 낚싯대를 현대의 기술로 분명히 부러지지 않는 낚싯대를 만들 수는 있겠죠. 뭐 로켓도 만들고 제트기에 사용하는 그런 뭐 엔지니어링 카본을 사용을 하면 안 부러지는 낚싯대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용적이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 돈을 내고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낚싯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낚싯대로의 가치가 없죠. 뭐 아무튼 최고급 유명 브랜드의 플래그십 최고가의 낚싯대도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안 부러지게 내가 사용자가 잘 사용을 해야 좋은 거죠. 비싼 낚싯대는 바다용으로 낚싯대, 바다용 루어 낚싯대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그러면 아마 GT대겠죠. GT대가 제일 비쌉니다. 환율 안 좋을 때는 막 200만원 호가하는 그런 낚싯대 얼마든지 있었고 요즘은 일반 그 배스용 낚싯대 아니면 뭐 그냥 민물에서 사용하는 만능 낚싯대에서 10만엔 넘는 낚싯대, 루어 낚싯대, 민물용 얼마든지 등장해 있습니다만 이것들도 다 부러지죠. 말이 나온 김에 낚싯대 중에서 제일 비싼 낚싯대 그러면 역시 그 은어 낚싯대가 비쌉니다. 400만원, 뭐 500만원 하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왜 비싸냐? 은어 낚싯대 물론 길어요. 10m쯤 되니까. 근데 이 은어 낚싯대를 만드는 소재, 재료비도 엄청 비싸요. 10m짜리 낚싯대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또 빳빳해야 되죠. 늘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 길이로. 그러다 보니까 초초 고탄성 낚싯대 60톤, 65톤 카본 이런 걸 사용합니다. 이런 초초 고탄성 60톤, 65톤 카본 시트 이 재료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루어 낚싯대에 주로 사용하는 카본 시트의 톤수 그러면 뭐 24톤, 25톤에서 30톤, 35톤 그러니까 30톤 전후의 카본 시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루어 낚싯대에서 한계가 한 40톤에서 45톤 카본 시트라고들 얘기들 하죠. 그래도 40톤, 45톤 사용했다는 루어 낚싯대도 많아요. 광고에 나오죠. 근데 이렇게 루어대가 있으면 이 전체를 팁까지 다 40톤, 45톤으로 만든 게 아니라 40톤을 사용했다 하는 거는 요 버트 부분 정도일 거예요. 40톤이면 빳빳하고 튼튼하고 가볍고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보통 낚싯대를 만들 때 예전에도 그 블랭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철심 있죠. 쇠봉. 맨드렐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삼각형 모양으로 재단한 카본 시트를 이렇게 말아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만일에 30톤, 25톤짜리 카본 시트를 이 철심에 말 때 10바퀴 말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 액션의 낚싯대가 됐다 쳤을 때 만일에 25톤짜리 카본 시트가 아니라 40톤짜리 카본 시트를 쓰면 그거를 그 맨드렐에 10바퀴를 감아버리면 완전히 봉처럼 빳빳하고 딱딱한 낚싯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40톤 카본 시트는 2바퀴, 3바퀴만 감으면 아까 10바퀴 감은 25톤짜리 카본 시트랑 뭐 더 가볍겠죠. 그리고 휘어지고 잘 휘고 그런 낚싯대가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10바퀴 감은 거는 굵으니까 살이 두꺼우니까 잘 안 부러지겠죠. 근데 2바퀴, 3바퀴 감은 40톤은 그만큼 가볍겠지만 충격에 약해서 탁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탄성으로 만들면 아주 얇게 만들 수 있고 가볍게 만들 수 있지만 부러지기 쉽다. 제가 낚싯대를 낚시하다가 부러뜨린 적이 두 번 있습니다만 낚시하는 도중에 부러뜨린 건 제 역사상 딱 한 번 있어요. 예전에 그 일본에 가는 그 블랭크 회사에다가 샘플을 이렇게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신개발 중에 하나 옆에서 하나 빼서 45톤으로 네, 초고탄성이죠. 루어에서는 초고탄성 낚싯대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7.2피트의 원앤하프였고 가끔 제 화면에 빠밤 하고 지나갈 때 나오는 타이맨 몽골서 잡은 게 있습니다. 그 낚싯대로 그 타이맨을 낚았어요. 그 타이맨 102cm, 103cm쯤 됐고 무게가 한 12kg 나갔었습니다만 그거 낚을 때 멀쩡하게 사용 잘했거든요. 안 부러뜨리고. 근데 그거 잡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낚인 게 한 50cm쯤 되는 열목어였어요. 그 열목어를 그냥 끄집어내다가 살살 끌어내는 게 아니라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드롭봉을 하다가 딱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낚싯대를 세웠거든요. 루어 낚싯대는 그렇습니다. 세우면 부러집니다. 영상 다시 보실래요? 제 후배 영상? 그렇죠? 요거 쏘가리대입니다. 이 루어 낚싯대를 다루는 거 휘어보겠습니다. 천장에 보통 돼서 이렇게 휘어보죠. 이 휘어본 상태에서 더 휘어볼게요. 각도 변화 없이 그냥 더 휘는 거.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서 더 휘일 때 이렇게 각도를 높이면서 휘어보는 거. 두 번째와 첫 번째 다르죠. 이 두 번째로 휘는 방법, 대를 세우는 방법이 낚싯대를 부러뜨리는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파이팅 중에 대를 세우시는 분들 낚싯대를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의 AS 파트에 있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루어 낚싯대가 이제 부러져서 AS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하면서 부러뜨린 분이 제품 불량 아니냐 이렇게를 따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부러뜨린 단면이나 위치를 보면 대충 나와요. 아, 이 낚싯대를 세웠구나. 그래서 아, 이건 사용법이 나쁘셨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 이쪽, 그쪽에서는 아, 뭔 소리냐? 내가 민물낚시, 부어낚시 경력이 20년인데 그거 모를 줄 아느냐? 또는 뭐 갯바위 낚시를 오래 했는데 내가 낚싯대를 못 다루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신대요. 맞습니다. 부어낚시 20년 하셨기 때문에 루어낚싯대 부러뜨리신 거예요. 아, 루어낚싯대를 다루는 방법은 부어낚싯대와 갯바위 찌낚싯대 다루는 법하고는 다릅니다. 갯바위 찌낚싯대, 부어낚싯대는 화이팅을 대를 세우고 하죠. 뭐, 길이가 4m, 5m 되기 때문에 뒤로 젖혀도 돼요. 그렇죠? 기니까. 근데 루어대는 아닙니다. 루어대는 루어낚싯대는 루어낚싯대의 사용법이 따로 있어요. 루어낚싯대로 화이팅 중에 낚싯대를 세우는 경우는 물고기가 멀리서 걸려 있을 때 뿐이에요. 감으면서 점점 가까이 오면 대를 낮추셔야 돼요. 바로 아래 깊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낚싯대를 세우지 마시고 눕혀서 파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낚싯대의 그립을 기준으로 팁에서 나가는 낚싯줄과 내 그립의 각도가 가능하면 90도 이내가 되지 않게, 90도보다 더 크게 됐을 때는 낚싯대는 안전해요. 뭐 마지막에 최후의 낚싯대를 믿고 그냥 이렇게 끌어올리실 수도 있어요. 물고기의 머리를 들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바다의 빅게임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낚싯대가 버텨주면 좋죠. 그러다가 부러뜨릴 수도 있고요. 민물낚시고 바다낚시고 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GT낚시 할 때 랜딩 직전에는 거의 그립을 이 겨드랑이에 끼고 낚싯대를 수평으로 하고 화이팅을 합니다. 릴로만 하냐? 아니요. 그 상태에서도 펌핑할 수 있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바다에서 빅게임이라면 파이팅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제 옛날 사진입니다. 마침 딱 좋은 자세가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디카가 없던 시절 사진이라 슬라이드로 찍은 거를 인쇄를 해서 이걸 다시 디지털로 했더니 화질이 이 모양입니다만. 요 이상 낚싯대를 세우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큰 고기가 걸렸을 때. 예, 그럼 펌핑이라는 거다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거야? 펌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고기 끌어올리고 낮추면서 감고 와 끌어올리고 감고. 예, 그 각도는 고기가 멀리 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까이 왔으면 요 지금 요 자세 요 모양에서 풋 펌핑을 합니다. 풋 펌핑이라는 건 다리로 펌핑을 하는 거예요. 낚싯대 각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허벅지 힘으로 마치 스쿼드 하듯이 하는 펌핑입니다. 다 올라왔으면 이것도 45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예 수평으로 겨드랑이에 끼워서 해도 돼요. 자,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그림으로 보시는 것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실전에서 갑자기 큰 고기에 걸려서 이렇게 날리면 날아갔죠. 머릿속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옆에서 경험 많은 분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좋아요. 말도 시켜가면서 아 이렇게 한다, 낚싯대 너무 세운다 이렇게 적은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아요. 저는 처음엔 딱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낚싯대를 부러뜨리는 주요 과정을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보통은 다 십중팔구 내가 잘못해서 낚싯대 부러뜨리는 겁니다. 낚싯대가 나빠서 부러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첫 번째 팁의 뭐 첫 번째 가이드 같은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엉켜 있는 걸 모르고 확 캐스팅을 했을 때 부러지겠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고기가 걸려 있든 아니면 누워가 저 뭐 밑걸림이 있든 그때 뺀다고 뭐 밑걸림이 걸렸을 때 확 90도 이상으로 뒤로 젖히는 행위, 고기가 걸렸을 때 크게 이렇게
파이팅하는 행위, 이게 부러뜨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낚싯대의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루어를 사용한다는 거랑 훨씬 강한 낚싯줄을 사용한다고. 근데 요즘은 뭐 P라인 사용하면서 낚싯대 강도보다 낚싯줄 강도가 센 게 당연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의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낚싯대 불어먹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 또 밟아서 부러뜨리는 경우 있습니다. 계류에서 비틀하면서 넘어지면서 낚싯대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또 모르고 밟아서, 아니면 더 흔한 거, 차에 이렇게 기대 놓으셨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 문을 확 닫아가지고 딱 부러뜨리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투피스 낚싯대나 쓰리피스 낚싯대, 다절 낚싯대를 사용하실 때 접속 부분이 헐거워진 거를 모르고 사용하다 부러지는 경우 있어요. 항상 이렇게 자주 이렇게 봐서 조인트 헐거워지지 않게 하고 사용을 하셔야 파손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좀 잘 부러지는 낚싯대가 있어요. 다절대, 요즘 이렇게 멀티피스 낚싯대 많이 나오죠. 3피스, 4피스, 5피스. 다절대인데도 잘 안 부러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전 GT 낚시 할 때 이제 해외에 원앤 하프 못 갖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3피스 항상 사용하는데요. 그거 부러뜨리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벌써 10여 년 됐는데 사용. 근데 다절대인데 잘 부러지지 않으려면 역시 그 접속부의 설계, 또 그 특수한 소재가 사용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절대인데 잘 안 부러지는 낚싯대는 아주 비싸요.